안녕하세요. 먹방 꿈여사입니다. 오늘은 시술 없이 간편하게 주름 관리를 할 수 있는 오이아 스킨의 안티링클 패치 제품 리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젊어 보이고 싶은 모든 여성들의 욕구를 충족해주는 오이아의 안티링클 패치는 흉터 치료의 원리가 주름 개선에도 효과가 있음을 발견한 이후에 탄생했다고 해요. 저도 이제 30대 중반이 되니까 주름에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돼서 크림도 바르고 나름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쉽진 않더라고요. 오이아의 다리링 패치는 눈가, 입가, 목 등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위에 주름 라인을 잡아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피부를 자극하지 않는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자극이 적은 주름 관리를 해준다고 해요. 일단 제일 좋은 점은 사용이 아주 간편하다는 건데요. 사용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세안을 하고 온 상태고요. 세안 후에 스킨 로션을 완전히 흡수시켜서 유분기가 없는 상태에서 제품을 사용하셔야 해요. 눈이랑 입가에 사용 가능한 제품이고요. 얘는 이마에 사용하는 제품이고 얘는 목에 사용하는 제품, 얘는 가슴 쪽에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여기 보이는 커버를 제거하고서 원하는 부위에 부착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눈에다가 한번 부착을 해 볼게요. 패치 안쪽에 공기가 생기지 않고 주름지지 않도록 쫙 당겨서 부착을 해 주셔야 해요. 이렇게 붙이고 최소 2시간에서 최대 8시간 후에 떼어내시면 돼요. 간편하게 붙였다 뗐다 할 수 있어서 휴식 시에나 아니면 자기 전에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오이아 다리니 패치의 5대 차별점. 엄격히 검증된 의료용 실리콘 100%로 제작되어 비침습적. 붙이고 잠들어도 되어 이용이 쉬우며 자기 피부처럼 편안함. 15번까지 재사용이 가능. 일반 팩과 달리 넘쳐나는 촉촉한 수분감. 업계 최초 프리미엄 실리콘이 아낌없이 사용되어 즉각적인 효과 구현. 오이아 다리미 패치 같은 경우엔 15번까지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 후에는 이렇게 찬물로 가볍게 세척을 해주시면 돼요. 세척 후에는 동봉된 플라스틱 패드에 세척한 패드를 접착면이 위를 향하도록 두고 물기가 사라질 때까지 건조해주세요. 건조가 완료된 후에는 접착면이 아래를 향하도록 하여 플라스틱 패드에 붙여주면 돼요.
오늘 이렇게 오이아의 안티링클 패치 제품 리뷰를 해봤습니다. 실리콘 패치하면은 굉장히 생소한 느낌이 있었는데, 일단은 밀착력이 너무 좋았고, 다른 팩들과 달리 흘러내리거나 하지 않아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잠자기 전에 붙이는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굉장히 촉촉한 느낌이라서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팔자 주름이랑 왼쪽 눈가 주름이 고민인 1인인데, 한번 꾸준히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습, 주름 개선 등이 고민이라면 오이아의 안티링클 패치로 간편하게 관리해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